안녕하세요. 탄생 100주년 기념 박래현 3족 통역자 전시를 기획한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김예진입니다. 20세기 한국 화단을 대표하는 여성 미술가 박래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박래현은 동양화의 현대화를 선도했고 회화, 판화, 태피스트리를 넘나드는 실험적인 미술을 추구했었던 중요한 미술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박래현이라고 하는 이름은 조금 낯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7년간이나 미국 유학을 갔었고 귀국 직후 병을 얻어 갑자기 타계했기 때문에 그와 함께 자연스럽게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박래현의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박래현의 예술 세계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전시 제목인 3중 통역자는 청각장애인이자 같은 화가인 남편 김기찬과 함께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현지의 영어를 한국어로 이해하고 이를 다시 남편인 김기찬을 위해 구화로 통역했어야 했었던 박래현의 독특한 역할을 지칭합니다. 박래현 스스로 자신을 일컬었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전시에서 3중 통역자는 회화, 판화, 태피스트리 이 세 가지의 영역을 넘나들고 한국의 전통미술, 동시대의 서구미술, 그리고 제3세계의 고대 미술을 폭넓게 수용하고 융합하고자 했었던 예술가 박래현을 상징합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전시를 감상하실까요? 저는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박래현을 이해하기 위한 키워드로 현대, 생활, 추상, 그리고 기술 네 가지를 뽑았습니다. 첫 번째 보실 공간의 주제는 한국화의 현대입니다. 식민지 시기 일본화를 배웠던 박래현이 해방 후에 맞닥뜨렸던 과제, 즉 어떻게 하면 한국적이고 현대적인 그림을 그릴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특히 박래현이 초기에 집중하고 많이 그렸던 여성 인물화들, 대표작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먼저 대표작품인 단장을 보시겠습니다. 박래현은 20살 되던 해에 일본으로 건너가 여자 미술 전문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4학년이 되던 1943년에 이 작품으로 조선미술 전람회에서 총독상을 수상합니다. 이 작품은 박래현이 거쳐왔던 하숙집의 딸을 모델로 한 그림입니다. 텅 빈 화면에 검은 기모노를 입은 하숙집 딸과 붉은색의 화장대, 그리고 초록색의 허리띠, 검정색과 붉은색과 초록색 세 가지만으로 이루어진 굉장히 대담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을 가까이 가서 관찰하면은 머리를 매만지는 손길, 그리고 화장대 위에 놓여진 화장 도구, 그리고 이 팔의 레이스 등을 보면은 굉장히 섬세하고 세밀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꼿꼿하게 앉아있는 이 소녀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강건하고 얼굴의 표정은 굉장히 결연합니다. 대담하면서도 예민함을 갖추고 있는 박래현 예술의 특징을 잘 예시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전시장 안쪽을 보시겠습니다. 1956년에 제작한 이른 아침과 노점이라고 하는 작품은 박래현이 네 번째 아이, 막내딸을 낳던 해에 그린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으로 대한미협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이는 노점으로는 국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화단의 정상에 올랐던 박래현의 성취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과 노점은 둘 다 굉장히 이른 새벽 아이를 이끌고 시장을 장터로 나아가는 여성들의 모습, 그리고 시장에서 가판을 벌이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 모두 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여성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에 고단했었던 여성들의 삶을 보여주는 작품인데요. 하지만 소쿠리 위에 놓여져 있는 꽃 한 송이라던가 여성들이 입고 있는 섬세하고 세련된 의복의 색상에서는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있는 아름다움을 잘 포착해내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 전통적인 수묵 단체화를 수용하면서도 서구의 모더니즘, 새로운 양식을 수용해서 나름대로 현대적이고 독자적인 양식을 전통적인 수묵 단체화에 서구에서 유입되어 들어오는 모더니즘 양식을 결합하여 독자적인 양식을 완성한 것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례현은 1950년대 후반에 이르면은 조선시대의 풍속을 다룬 그림들을 굉장히 많이 그립니다. 지금 보시는 기도나 회고, 그리고 탈과 같은 작품은 모두 다 조선시대의 풍속을 소재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기의 작품들은 전통적인 수묵 단체 화풍을 수용하면서도 현대적인 양식을 결합하면서 새로운 방향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을 보입니다. 조선시대의 풍속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누구나 조선시대의 풍속화가 김홍도와 신흉복을 연상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시기 박례현은 김홍도와 신흉복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들의 그림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박례현은 전통이라고 하는 생활을 소재로 하면서도 표현 양식에 있어서는 자신만의 독자적인 화풍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기도라고 하는 작품에서 그러한 특징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작품을 보시면 가운데에는 결과부좌를 한 방가 사유상이 앉아 있고요. 그 좌우에는 여성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간절하게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단순히 생활의 한 장면을 표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성들의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을 잘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길게 늘어난 손의 모습, 그리고 끊어질 듯 이어지는 이 검은 먹선들, 그리고 중저음의 색채를 통해서 그림 속에 표현된 여성들의 깊은 심연을 잘 담아내고 있죠. 여성으로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예술가로서 굉장히 자신의 본분에 충실했어야 했었던 박례현은 지금 보시는 작품처럼 여성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감정들을 굉장히 풍만하게 작품에 잘 담아내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 전시 공간의 주제는 예술과 생활입니다. 박례현의 주요한 활동 무대가 되었던 부부전과 백양의 전에 출품되었던 작품들을 소개하고요. 당시 주부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예술가 박례현의 개인적인 고뇌와 사색을 담은 수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실 작품은 남편인 김기찬과 박례현의 합작입니다. 내폭의 커다란 화면 속에 오래된 늙은 등나무와 그 사이를 논이는 참새와 벌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의 오른쪽 하단에 보면 글씨가 쓰여져 있는데요. 등나무는 박례현이 그렸고 참새와 그리고 글씨는 운보 김기창이 담당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이렇게 큰 화면을 과감하게 가로지르면서 힘차게 뻗어나간 이 붓질에서 1950년대 중반 박례현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감을 볼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오래된 나무 사이사이로 조화롭게 날아다니고 있는 참새들을 통해서 부부 사이의 조화와 화합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1956년 부부전에 박례현이 출품했었던 자매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박례현의 큰딸인 현이와 둘째 딸인 선이 두 자매를 모델로 한 작품이죠. 고운 색동 저고리와 붉은 치마를 입고 빨간 복주머니를 메고 있는 것을 봐서는 아마도 새해 첫날 설빔을 입은 아이들의 모습을 그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매가 다정하게 어깨동무를 하고 이렇게 손끝을 마주 보고 있는 것에서 이 따스한 애정과 온기가 느껴지는 작품인데요. 굉장히 단순한 작품인 것처럼 보이지만 박례현은
굉장히 곱고 가는 붓질을 겹겹이 덧붙여서 덧대어서 한복의 고운 질감과 색상을 표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성스러운 화가의 손길을 통해서 그림 속에 그려진 대상, 즉 본인의 딸들에 대한 따스한 애정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박래현은 여느 화가들이 개인전을 통해서 작품을 발표했던 것과는 달리 항상 김기찬과 함께 부부전을 통해서 나란히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거의 매년 부부전을 통해서 작품 활동을 했는데요. 이 부부전과 함께 박래현에게 또 중요한 활동 무대가 되었던 전람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백양회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작품도 백양회에 출품했었던 작품입니다. 보시면 두 폭의 긴 화면에 오래된 신라와 가야 토기 그리고 고려 청자와 같은 도자기들이 여러 점 그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긴 화면에 오래된 기물들, 특히 도자기들을 그리는 것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전통 회화에서 즐겨 다루어졌었던 김영절지화라고 하는 회화입니다. 박래현은 전통적인 김영절지화 양식을 따르면서도 도자기의 형태를 왜곡하거나 그리고 회색과 갈색조의 낮은 톤으로 회색과 갈색조를 주조로 한 색감을 구사하면서 전통으로부터 벗어난 현대적이고 감각적인 전혀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백양회는 박래현에게 있어서 전통을 수용하면서도 이것을 어떻게 동시대에 어울리는 현대적인 그림으로 바꾸어 나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지속하게 했었던 중요한 공간이었습니다. 이것을 또 잘 보여주는 작품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부엉이 작품입니다. 여기 보시는 부엉이 작품 역시 백양회 전에 출품되었던 작품입니다. 낡은 나무 둥치 위에 부엉이 한 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구도의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모든 대상들이 단순한 색면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동양화 특유의 맑은 담채를 사용하고 있지만 채색 방식에 있어서는 가는 붓질을 겹겹이 덧대어 가면서 전통적인 화법과는 매우 다른 독특한 화법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엉이라던가 열매와 잎사귀들의 표현 방식도 굉장히 단순화되어서 매우 현대적인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래현은 이 부엉이라고 하는 작품을 굉장히 즐겨서 여러 작품들을 제작했는데요. 이러한 그 작고 소소한 소재들을 반복해서 그리면서 동양화라고 하는 매체와 동양화에서 즐겨 사용하는 재료 그리고 동양화에서 구사하는 기법을 어떻게 새롭고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실험해 나갔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 옆에 보시는 또 다른 부엉이 달밤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부엉이가 두 마리가 겹쳐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엉이 작품을 보시면 박래현은 동양화 특유의 종이에 먹이 흠뻑 스미는 동양화 특유의 질감 그리고 물감과 악요, 먹과 악요가 서로 반발하는 효과 이러한 그 동양화 특유의 재료와 그 알료들의 속성을 10분 활용해서 굉장히 풍부하고 충만한 그 질감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노란색과 검정색을 주조로 한 굉장히 단순한 색감의 그림임에도 불구하고 먹과 악요의 번짐, 종이와 먹의 이 풍부한 표현 효과로 인해서 달밤의 분위기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래현은 이 동양화의 알료에 크레파스와 같은 새로운 재료들을 응용해서 사용하면서 동양화가이면서도 작품 속에 다양한 질감과 표현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박래현은 대상을 굉장히 이지적으로 분석해가면서 표현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 대상 속에 이런 표현, 표정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풍부한 감정들을 전달하고 있는 것도 박래현 작품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일간지에 박래현은 내가 좋아하는 소재라고 하는 짧은 수필을 기고한 적이 있는데요. 그 글에서 박래현은 그림을 그리다가 지칠 때마다 거실에 있는 어항을 보면서 그 물속에서 국물을 하듯이 떼를 지어 수영을 하는 물고기들, 그리고 그 물고기들에서 뿜뿜뿜 뿜어져 나오는 산소 방울들을 보면서 굉장히 시원한 청량감을 느낀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 작품도 거실에 있는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들을 그린 것이 아닌가 짐작됩니다.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금붕어들이 모여 있고요. 그리고 그림의 가운데에는 수초가 흐느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래현은 이 어항 속에 둥근 원형을 몇 개 겹치고 수평선을 몇 개 덧대어 그렸습니다. 그럼으로써 작은 수족관이라고 하는 작은 어항이라고 하는 공간을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을 쳐다보고 있으면 마치 넓게 펼쳐져 있는 호수와 그 너머로 보이는 산과 달이 보이는 풍경화, 한 폭의 풍경화를 보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져들게 합니다. 이처럼 박래현은 작고 소소한 생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풍부하게 녹여내고 그리고 그 너머에 보이는 자신의 상상의 세계를 그림 속에 충만하게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전시장에는요, 박래현이 잡지에 투고했었던 잡지들이 함께 소개되어 있습니다. 박래현은 당시 여성들에게 굉장히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예술가였습니다. 때문에 박래현은 여성지로부터 많은 청탁을 받았고 남편과 화가로서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어떤 고충과 어려움, 예술가로서 자신이 갖는 다짐과 바램, 일상생활에서 맞닥뜨리는 고뇌와 같은 것들을 여기 보이는 잡지들에 굉장히 많이 소개했습니다. 흥미로운 지점은 결혼 전 남편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주장했었던 당찬 신여성이었던 박래현이 결혼 이후에 가부장제적인 한국 사회의 질서를 맞닥뜨리고 이러한 엄혹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화가로서 나아가고자 하는 자신의 이상과 자신을 둘러싼 현실을 맞춰나가고 조화롭게 만들어 나아가고자 했었던 박래현의 고뇌,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보여주는 생각의 변화들, 이러한 것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술가이자 여성 박래현을 이해하는 데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던 자료들입니다. 세 번째 전시 공간의 주제는 세계여행과 추상입니다. 박래현이 세계여행을 다니며 국제화단의 동향을 확인하고 세계의 문명을 만나면서 독자적인 추상화 양식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보실 작품은 여기에 있는 젊음의 초연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박래현은 동경 유학을 다녀오긴 했지만 해방 후 본격적인 해외여행은 1960년과 1961년에 걸친 백양의 해외 순회전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백양에는 우리나라의 민간 미술가 단체로서는 처음으로 해외 순회전을 열게 됩니다. 이때 백양의 회원들이 공항에서 출국하는 장면이 뉴스로 소개될 정도로 굉장히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백양의 해외 순회전시는 대만 타이완과 홍콩 그리고 일본의 도쿄와 오사카를 돌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해외 전시를 계기로 박래현은 국제화단에서 유행하고 있는 추상화 양식을 확인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듬해에 부부전에서 본격적으로
수상화를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바로 1961년 해외 순회전을 마치고 돌아온 이듬해인 1962년 부부전에 출품한 작품입니다. 젊음의 초연은 젊음의 청춘들의 잔치, 젊음의 파티 정도의 를 의미하는 제목인데요.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모호한 기호들로 가득 차 있는 추상화인데 무언가 음률이 느껴지고 낭만적인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이 작품의 세부 표현들입니다. 이 그림에서 박래현은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화선지를 구기고 화선 종이에 먹물을 묻혀서 찍고 그리고 구겨진 종이 위에 마른 붓질을 여러 번 덧칠해 가면서 다양한 동양화의 기법들을 실험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군데군데 얼룩진 것 같은 갈색의 표현들은 서양화에 사용하는 테레핀류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재료와 기법들을 사용하면서 박래현은 본격적인 추상화 시대를 열게 됩니다. 그 이듬해인 1963년 부부전을 열면서 박래현은 또 한 차례 새로운 추상화 양식을 선보이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네 점의 추상화들은 1963년 부부전에서 박래현이 발표했었던 작품입니다. 모두 다 잊혀진 역사 중에서라고 하는 단일한 제목으로 출품이 되었습니다. 흰 화면 속에 여러 개의 동그란 원형들 그리고 이것을 연결하는 검은 선 혹은 짙고 푸른 반원형 그리고 이것을 연결하는 엷은 단체의 먹물 기둥 이렇게 단순한 이미지들로만 구성이 되어진 추상화 작품들입니다. 박래현은 이 작품을 소개할 당시에 역사 속에서 연상되는 이미지들을 회화로 형상화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들에서 작품의 주제와 의미보다는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할 지점은 추상화를 시도한 지 바로 1년밖에 안 되었지만 박래현은 당시 우리나라의 젊은 서양화가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었던 추상화 양식을 완벽하게 수용해서 굉장히 강렬하고 압도적인 회화 작품들을 완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박래현은 물기를 잔뜩 머금은 짙은 색깔의 물감과 그리고 먹물들이 종이에 흠뻑 스며들고 서로 번져나가는 효과들을 통해서 동양화 특유의 질감과 성격을 매우 충실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양화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동시대의 새로운 회화 양식과 적극적으로 교감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 작품들을 통해서 포착할 수 있죠. 여기에 흰 여백처럼 보이는 공간들에도 호분의 농담 차이를 달리하면서 굉장히 다채로운 색감과 질감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텅 빈 화면에 단순한 몇 개의 도형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작품이지만 이 작품 앞에 서면 마치 작품 속에 빨려 들어갈 것 같은 압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박래현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대담함과 조형 감각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백양의 해외 전시를 통해서 박래현은 국제 무대에 관심을 갖게 되고 남편인 김기찬과 함께 하와이, 뉴욕, 워싱턴을 돌면서 미국 순회 부부전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미국 순회 전시를 계기로 미국 전역과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등지를 여행하게 되죠. 이 세계 여행은 박래현이 세계 각지의 고대 문명을 만나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들은 박래현이 각지의 박물관을 다니면서 거기서 봤던 유물들을 하나하나 그림으로 남겨놓은 스케치북입니다. 박래현은 미국에서 동시기 화가들의 스튜디오를 방문하고 유명한 컬렉터들의 자택을 방문하고 또 큰 미술관을 방문해서 작품들을 감상하고 했었는데요. 그러한 것보다 더 박래현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고대의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었던 박물관이었습니다. 이 박물관을 돌면서 오래된 역사와 문명의 자취들에 박래현은 매력을 느꼈고 이러한 경험은 박래현이 새로운 추상화 양식을 만드는 중요한 토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4년과 45년에 미국 방문은 박래현에게 또 다른 의미로 중요한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테피스트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박래현이 미국에 방문했을 당시 1960년대 미국에서는 테피스트리가 순수한 섬유예술의 하나로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미국 화단의 동향을 경험한 박래현은 바로 그 이듬해인 1966년 부부전에서 처음으로 지금 보시는 것 같은 테피스트리 작품들을 선보이게 됩니다. 박래현이 타계한 뒤에 훗날 박래현의 친구는 박래현을 회고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도 꼿꼿하게 앉아서 뜨개질을 했고 금세 작품 하나를 완성해내는 솜씨가 매우 놀라웠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박래현은 자녀들의 옷을 직접 만들어 입히거나 커튼을 직접 만드는 등 바느질과 뜨개질 솜씨가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주부이자 예술가였던 박래현은 주부의 일상생활에서 능숙하게 다루었었던 손기술, 바느질과 뜨개질과 같은 수공을 자신의 예술세계에 적극적으로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박래현이 남편인 운보 김기창의 예술세계와 확연한 차이점을 구분지으면서 자신의 독자적인 세계로 나아가는 데 하나의 발판이 되었던 중요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부부전을 연 이후에 한국에 돌아온 박래현은 또 다른 새로운 추상화를 발표하게 됩니다. 바로 그 이듬해인 1966년 부부전에 출품한 추상화 작품들이 바로 이러한 작품들인데요. 그 이전에 어느 누구의 작품에서도 볼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작품들을 바로 이 1966년 부부전에 발표하게 됩니다. 당시 이 작품들은 당시 평단에 굉장히 놀라움을 선사했던 것 같습니다. 박래현의 작품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면서 비평가들은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김기창과 박래현의 작업실에 찾아온 기자에게 김기창은 이 작품들은 우리나라의 오래된 엽전과 맷방석, 즉 멍석을 소재로 한 것이다 라고 설명했고 그리고 박래현 본인은 오래된 가면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러한 설명 때문에 박래현의 새로운 추상화 양식은 굉장히 오랫동안 한국의 전통적인 미감을 표현한 추상화 작품들이라고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박래현은 한국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가장 충실하게 표현한 예술가라고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그 박래현의 추상화 작품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옛 멍석과 엽전 같은 토속적이고 민속적인 느낌도 있지만 동시에 뭔가 굉장히 이채롭고 이국적이다라고 하는 인상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새로운 추상화 작품들은 박래현이 세계여행을 하고 세계 각지에
세계 각지의 고대 문명과 오래된 역사 유물들을 만나고 그것들을 스케치하고 했던 경험 이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즉 박래현이 이러한 작품들을 만들기까지는 박래현이 세계를 돌며 맞닥뜨렸던 세계 각지의 오래된 고대 문명 그리고 그 속에서 감지되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미감과도 서로 상통하는 그러한 아름다움 이것을 새로운 추상화 양식에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966년과 67년에 걸쳐서 박래현은 이렇게 구불거리는 노란 띠로 화면이 가득 채워진 추상화 양식들을 매우 몰두해서 여러 작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1967년에는 지금 보시는 영광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상파울로 비엔날레의 한국 대표로 선발이 되어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 작품은 노란색의 구불거리는 띠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고 그 사이사이에 붉은색과 검정색과 흰색이 메워져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 속에는 노란색과 붉은색과 검정색 세 가지 색깔밖에 없지만 꿈틀거리면서 움직이는 이 노란색 띠의 형상 그리고 그 사이사이를 촘촘하게 채우고 있는 강렬한 색깔들 때문에 마치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약동하고 있는 것 같은 생명감이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이 시기의 작품들에 대해서 박래현은 여기에 표현된 짙은 노란색 즉 등황색은 태양의 생명을 표현한 것이고 이 사이를 메우고 있는 짙은 붉은색 고대조라고 불리는 이 짙은 붉은색은 인간의 피를 표현한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짙은 검정색은 시대의 신중성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고양이, 물고기, 주변의 소소한 작고 소소한 것에서 소재를 얻어서 그림을 그렸던 박래현이 세계를 경험하고 돌아온 뒤에는 자연과 인간과 역사라고 하는 거대한 주제로 시야를 확장시키고 그것을 이렇게 강렬한 이미지를 강렬한 에너지를 뿜어내는 자신만의 독자적인 추상화 양식으로 도약해 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작품, 굉장히 거칠어 보이는 작품이지만 이 작품들을 가까이 와서 감상을 하시면 이 흰 바탕 화면은 거칠게 거친 질감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고 이 노란 띠 사이사이에는 검은 먹물이 예민하게 스며드는 다양한 효과들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수공과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진 작품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네 번째 공간의 주제는 판화와 기술입니다. 박래현은 상파울로 비엔날레에 참석한 직후 바로 미국에 건너가서 7년 동안 판화를 공부합니다. 이 공간에서는 박래현이 미국에서 제작한 판화와 테피스트리 그리고 7년 뒤 귀국하여 새롭게 선보인 실험적인 동양화 작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박래현은 동경에서 유학생활을 마친 직후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던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으로 인해 미국 유학의 꿈은 좌절됐었죠. 그리고 또 박래현은 일찍부터 판화를 배우고자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그 기회도 갖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1969년부터 시작된 박래현의 유학생활은 굉장히 오랜 기간의 박래현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기도 했습니다. 박래현은 마침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시작하게 된 딸과 함께 뉴욕에 머물면서 판화를 공부했습니다. 판화는 기법 하나하나를 숙련하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박래원은 잠자는 시간도 아껴가면서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에칭, 에쿼틴트, 콜라그래프, 포토에칭 등과 같은 다양한 판화 기법들을 섭렵해 나갔습니다. 이 시기에 박래원이 제작한 판화들은 회화 작품과도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데요. 이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 지금 보시는 회화 작품과 판화 작품들입니다. 이쪽에는 앞서 미국 유학에 앞서 박래원이 제작한 추상화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박래원이 미국에 건너와서 제작한 판화 작품들이 있습니다. 먼저 회화 작품을 보시면 가운데에 붉은색 원형이 커다랗게 자리하고 있고 그 위와 아래로 노란색 띠들이 원형을 그리면서 겹겹이 화면을 채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그렸는지 모호한 형상의 추상화인데요. 이러한 형상들은 박래원의 판화 작품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가운데 커다란 원형이 있고 여러 개의 띠들이 겹겹이 그 원형을 채우고 있고 그 안에는 동글동글한 이미지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끝에 보이는 작품을 보면은 중앙의 원형 가운데에는 빨간색의 동그란 작은 원형이 들어가 있는데요. 마치 어린 생명체의 이미지 혹은 심장과 같은 것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 보이는 작품들도 여성의 모체 혹은 새로운 생명 혹은 새로운 생명을 잉태시키는 아래 이미지들을 연상하게 되는데요. 이 작품 하단에 박래원이 남긴 서명과 제목을 보면 라이프, 즉 생이라고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이 회화 작품과 판화 작품을 관통하는 작품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일찍부터 박래원은 여성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많이 발표했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시키는 새와 알, 그리고 모체로서의 여성의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추상화로 넘어오게 되면은 그 생명 자체를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강렬한 붉은색의 원형의 추상적인 이미지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박래원이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던 19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는 미국 화단에서 새로운 판화 기술이 활발하게 유입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새롭게 개발된 동판화 기법들이 미국에 소개되고 있었고, 박래원도 그러한 판화 기법들을 하나씩 배워나갔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들은 박래원 특유의 판화 기법들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하얀 종이 위에 굉장히 독특한 형상의 이미지가 찍혀 있는데요. 사실 이 작품을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 위쪽에 하늘색이 칠해진 부분과 아래 하단에 붉은색의 사각형, 그리고 중앙에 검정색의 사각형은 각각의 동판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 보여지는 이 동글동글한 이미지로 채워진 부분은 비스코시티라고 불리는 판판 다색 동판화라고 하는 기법으로 제작된 것이고요. 가운데에 보이시는 검정색 이미지는 에쿼틴트 기법을 사용했고 양쪽에 붉은색의 사각형에는 포토에칭이라고 하는 기법을 사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박래원은 하나의 작품을 제작할 때에도 동판을 자신이 원하는 다양한 이미지로 조각을 내고 각각의 조각마다 각기 다른 다양한 판화 기법을 사용해서 굉장히 풍성한 이미지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박래원은 자신이 배우고 구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판화 기법들을 굉장히 정밀하게 완벽한 수준까지 그것을 습득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완벽한 경지에 이를 정도로 습득한 판화 기법들을 어느 순간 자유롭게 뛰어넘고 다시 판화의 기교를 뛰어넘은 새로운 작품을 선보이는데요. 지금 보시는 작품은 가면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두꺼운 종이 위에 여러 가지 물건을 올려서 찍어내는 콜라그래피 기법으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이 콜라그래피로 그려진 가면이라고 하는 작품을 자세히 보면 굉장히 거친 마대자루와 같은 직물이 얹혀져 있고 굵은 노끈들이 얹혀져 있고 그리고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사물들이 얹혀져 있고 그 위에 잉크를 바르고 찍어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굉장히 정교하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고도의 판화 테크닉들을 구사할 수 있었던 박래현이었지만 차츰차츰 여러 가지 기술을 초월해서 자신이 본래 추구했었던 강렬한 이미지의 자유로운 조형 세계로 새로운 판화 작품을 완성해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죠. 붉은색의 색감, 검은색, 노란색 이러한 색감들 역시 앞서 보았던 박래현 특유의 독자적인 추상화 양식에서 만났었던 색감입니다. 지금 이곳에 전시되어 있는 5점의 회화 작품들은 바로 박래현이 귀국 직후 그리고 박래현 생애의 마지막 시기에 제작했었던 동양화들입니다. 이 작품은 1975년에 제작한 어항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커다란 종이 안에 사각형의 이미지가 있고 이 안에 어항의 풍경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네모난 종이 위에 그림이 그려진 화선지를 찢어서 붙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의 채색을 보면 엷은 담채를 겹겹이 쌓아서 이 물감들이, 색채들이 층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박래현이 판화 기법과 동양화 기법을 결합한 새로운 작품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혹을 밝혔다고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작품들은 판화의 형식과 동양화의 기법을 결합하면서 박래현이 새롭게 시도하고자 했었던 실험적인 작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1975년 봄에 박래현은 이와 같은 작품을 5점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그림을 그린 직후에 갑작스럽게 간암이 발병했고 그리고 그 이듬해인 1976년 1월 박래현은 타계하고 맙니다. 이로써 박래현이 판화를 배운 직후 새롭게 선보이고자 했었던 실험적인 동양화는 미완으로 그치고 말게 되죠. 지금까지 박래현의 예술 세계를 감상하셨습니다. 일본 유학 시절에 그린 일본화부터 해방 이후 한국적인 수묵 담채와 1960년대의 추상화와 1970년대에 제작한 판화와 테피스트리까지 끊임없이 변화하고 다양한 실험을 거듭했었던 박래현의 작품 세계를 감상하셨는데요. 앞서 제가 박래현의 3중 통역은 회화와 테피스트리, 판화를 넘나들었던 박래현의 예술 세계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박래현의 작품들을 하나하나 감상하면서 느끼는 또 다른 3중 통역이 있는데요. 바로 시대와 화가 자신과 민족을 연결짓고자 했었던 박래현의 작품 세계입니다. 박래현은 끊임없이 동시대 국제화단과 소통하고 교감하고자 했었고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작품의 주제로 녹여냈고 또 세계 문화를 경험하면서도 한국적인 독특한 미감을 작품 속에 녹여내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세계 문화와 소통하고 국제화단과 소통하고 여성으로서 세계를 맞닥뜨리면서 경험하고 느낀 것을 작품에 녹여냈었던 3중 통역이야말로 박래현의 예술 세계를
동시대의 다른 작가들과 뚜렷하게 구분짓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시장에는 약 140점의 박래현의 작품들이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